무슨 맞선? 너 오늘 맞선 잡혔어! 엄마 환불 안 했어? 아니 나 남자 있는 거 봤잖아. 미스터 현도 괜찮긴 한데 좀 흡섭해더라. 옷 입은 것도 후줄근하고 나갈 때 보니까 신발도 이상하게 짝짝이더라고. 일단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. 어느 구름에 비틀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. 나 그런 거 관심 없어. 빨리 가서 취소하고 환불 받아. 너희 집에 오늘 맞선 보러 안 가면 내가 네 집에 쳐들어가서 너 시집갈 때까지 들들 볶을 거야. 마침 옷가방도 있겠다. 지금 바로 가면 되겠네. 안 돼. 집으로 가면 절대 안 돼. 선부로 갈 테니까 집으로 절대 가지 마. 끊어. 와,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네. 그러게 왜 신발을 그렇게 짝짝이로 신고 다녀? 없어 보이게. 아, 뭐 그래서 선부로 나갈 거예요? 별 수 없지 뭐. 집으로 쳐들어온다는데 어떡해. 나 어때? 참, 뭐 관심도 없다면서. 아니 뭐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? 이왕 나가는 건 뭐 가서 본때를 보여주지 뭐. 그래봤자 배나온 아저씨 나올걸요? 팀장님 나이가 있는데. 야! 차나 가져와. 운전해! 의대 다닌다고 잘난 척하더니 친척에서도 못 가져오고. 친부모 아니면 안 된대잖아요. 아무나 되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부탁도 안 했어. 데려다줘서 고마워. 이따 집에서 봐. 네? 이따 집에서 봐? 선 보러 가면서 하는 말 치곤 묘하네. 아, 분명 말더듬이거나 혀가 짧거나 뭐 목소리가 이상할 거야. 하.